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 야, 반갑다. 뭐지? 뭐죠? 좀 연구하는 데를 연습생으로다가 좀 멀리 갔다가 고생을 그만큼 해봐야 정신차리지. 미끄러지네. 아예 바퀴가 그 제자리에서 지금 굴러서 못 가요. 고생을 그만큼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저거 들려주세요. 통신 안 됩니다. 외부하고 강원도는 아 위대한데요. 교수님께서 이전에 설치해둔 카메라들이 있는 거죠? 네 대가 있는데 문제는 워낙 추우니까 작동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눈이네. 저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세상에. 예. 두 종류의 똥이네. 사냥똥, 삭똥. 이게 그 사계 사계 배설물이에요. 사계 배설물인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배설물의 구성 성분이 전부 털이에요. 이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동물의 털이거든요. 하늘다랑쥐, 청설모, 돌쥐 이런 거. 게다가 그게 똥이 쫙 빠져나오는 짧은 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뭐랄 거예요? 이 사계 전형적인 배설물. 하나. 네, 적어도 네 번은 똥을 싼 거죠. 이건 담비 발자국이에요. 예? 담비. 이건 노루 발자국. 예? 우리 견습생 선생님 노루가 뭔지 알아요? 예. 노루 그 페인트 업체. 노루 기어. 뭐죠? 죄송합니다. 오, 야 토끼가 있다. 토끼. 예? 이게 토끼 발자국이에요. 와. 어디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 큰 부위가요? 토끼가 있네. 오, 요즘 메토끼 구경하기 쉽지 않은데. 메토끼 못 봐요 지금. 근데 여기 와 저도 한 족적이 이렇게 선명한 건 한 20년 만에 처음 봐요. 못 봤어요 그동안. 흔히 알고 있는 토끼는 이제 래빗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 토끼는 헤어라고 불려요. H-A-R-E. 그 스펠링 자체도 다르고 종도 달라요. 큰 선물이네. 오. 아, 운이 좋으면, 어휴. 야. 토끼도 있고. 네, 이게 토끼 발자국이지. 아, 색깔이 좀. 네, 이거는 어린애일 거고, 이게 큰 거예요. 이게. 급격하게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흥분 상태에 지금 와서 토끼똥을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진짜 저 찍고 있다고 막 괜히 과장하시고 이런. 아니, 아니. 최근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토끼똥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와, 진짜 뭐가 나올지 이제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곰이 등장했다는 그 제보가 있어서 제가 그 곰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곰이 지리산 인근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흔적이 있었고. 오 카메라다. 어 이거 누가 열었네? 예? 누가 열었었다고요? 어 이게 열려 있어요 위에 것이. 어 동물이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나요? 멧돼지나 뭐. 메모리 카드도 내 게 아니야. 예? 제 거 32기가 돼요. 8기가. 이런 데이터 도난다 있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네.
여기다 설치한 거는 일반인들 상상을 못할 겁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라가 있네. 응? 보라가 있어, 카메라. 이것도 정상해. 삐뚤어져 있네. 제게 아니에요. 아이나비라고 쓰네. 와, 오늘 저기 딱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저기까지 설치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지. 동물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카메라가 설치될 거라는 거를 예측할 줄 아는 사람이 온 거야. 내용이 어떨지. 아, 이건 제 거다. 아, 그 다 이래요. 이게 숫자가 써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살아 있네, 다행히. 어? 멈췄다. 예? 이거 구석이. 뭐예요, 저게? 몰라, 몰라, 몰라. 야, 이거 뭐야? 노루야, 노루. 이건 노루 발자국. 응? 노루는 엉덩이 부분이 흰색의 털이 발달하게 되지. 와, 무섭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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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지나갔어요. 여기 토끼, 토끼, 토끼. 와, 저기 토끼예요. 네? 진짜 있네. 야, 토끼가 있다, 토끼. 예? 이게 토끼 발자국이에요. 족적이 이렇게 선명한 거는 20년 만에 처음 못 봤어요, 그동안. 오, 와, 이거 제대로. 아, 눈 봐. 얼마나 이뻐. 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토끼가 찍혔고 예상했던 노루가 나왔어. 멧돼지는 당연히 있고. 토끼 보니까 든 생각인데 응. 왜 그렇게 짧은 건지. 뭐죠? 토끼가 어떤 생태적 지위를 누리는지 알아야 아 저러니까 짧구나, 저러니까 길구나 라는 건지 유추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끼부터 알아야 된다. 그렇지, 토끼부터 알아야지. 찾아가. 사실 이렇게 막아놓은 게 밀렵의 흔적일 수 있어요. 이거 일리 못 가고 이해 가도록 유인해서. 어, 저 와이어 줄 아니에요? 어디? 저기 앞에 저 아닌가? 내가 아 좀... 맞아. 맞아요? 내 저기 땀 맞았네. 응. 밀렵꾼이 다니면서 카메라를 감정. 아, 자기 혹시 그런 활동도 들킬까봐 지운 거구나. 당연하죠. 아, 이제 이유를 알았다. 와이어. 와. 굵은 것도 했다, 진짜. 씁쓸하다.